대우조선해 양이 다시 가동에 들어가면서 거제 시민과 상인들도 파업으로 무너진 일상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 만 원 정도인 중국 담배를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창원시가 시민들이 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물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합니다. 지역 국회의원은 수도법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케이블 채널 ENA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한 팽나무가 인기입니다. 실제로 이 나무가 있는 창원 동부마을을 찾아 영상 리포트에 담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이 51일 만에 노사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조선소가 다시 가동되면서 거제 시민들과 지역 상인들도 파업으로 무너진 일상을 되찾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인근에서 15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박현옥 씨.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기간 동안 속이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어두운 조선소 분위기 탓에 직원들의 회식과 모임이 사라지면서 조금씩 오르던 매출이 코로나 시절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박 씨는 지난주 파업 사태가 마무리된 만큼 다시 손님이 늘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업이 끝나서 너무 고맙고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으로 이제 장사도 더 잘 되지 않을까. 안 될 때는 파업 기간 중에는 장사가 또 너무 안 돼서. 시장 상인들도 파업이 끝났다는 소식이 반갑기만 합니다. 손님이 뚝 끊겼던 시장에 조금씩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는 사람이 너무 없었고 요즘에 그래도 조금 한 10% 정도 늘었다고 봐야 되는 그 정도 선은 됐어요. 오랜만에 불어온 조선업 훈풍이 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시민들도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가족, 종사자 등 6만여 명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포 시네마 가도 파업할 수 했을 때 전부 다 줄을 다 서가지고 정말 그랬다. 다들 솔직히 그렇고 여기 거제도하면 조선소인데. 그 노사 서로가 협력을 해서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경제가 좀 잘 풀릴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제 시민과 상인들이 일상 회복에 기지개를 켠 상황. 대우조선해양도 지역 사회의 정상화를 돕기 위해 파업으로 멈췄던 선박 건조장을 여름 휴가 기간에도 가동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비싼 중국 담배를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25일 담배사업법 및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살 A씨 등 총책 3명을 불구속하고 나머지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창원시 의창구의 한 공장에서 중국 담배 28만 8천 보루를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담배 한 갑은 우리나라 돈 만 원 정도이지만 이들은 SNS나 중국 식당 등을 통해 2천 원에서 3천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일당이 벌어들인 돈만 약 18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불법으로 제조한 담배를 입수하고 범죄 수익금 중 4,500만 원에 대해 일당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를 했습니다. 또 경남도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입 담배 유통 판매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케이블 TV ENA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큰 인기를 끌고 있죠. 드라마 속 소덕동 팽나무가 큰 화제를 모았는데 이 나무가 바로 창원에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온 노거수는 실제로도 창원 대산면 북부리 동부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요. 영상 리포트로 만나보시죠. 그 나무를 아주
그 뭐 참 자식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도 나무 자체가 옛날에도 저리 컸지만은 지금도 저리 컸습니다. 아주 뭐 동무들도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고 저 팽나무가 우리 주민들한테 수호신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봤을 때 여기 팽나무가 실제로 어디 있는지 너무 궁금했었는데 와서 보니 진짜 드라마에서 봤던 것만큼 예쁘고 주민들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도 많게도 관광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 사는 곳에 사람이 와야 좋죠. 지난 주말 홍남표 창원시장이 창원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사과는 늦었다 해도 앞으로가 더 중요할 텐데요. 창원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의 국제 인증 획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 국회의원도 수도법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가 시민들이 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 국제 인증을 추진합니다. 이미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인증받고 있는 두 개소를 제외한 섭동정수장과 대산정수장에 대해서입니다.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과 관련 법규에 따라 제품의 생산과 유지, 관리 등을 분야별로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을 받게 되면 수돗물은 식품 수준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됩니다. 수돗물의 정수, 생산, 급수, 수도꼭지까지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 22000을 도입하여 우리 시가 물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다, 믿고 마실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완전히 혁신하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은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진해구 이달곤 국회의원은 이번 창원 수돗물 유충 사태의 원인은 미비한 법률에 있다고 봤습니다. 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에는 생물이 발견될 경우 지역민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수도법에는 그런 유충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고 주로 화학 요소들만을 수돗물에서는 검출하고 그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령이 유충 등에 대해서도 수돗물 관리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5일 0시 기준으로 지난 7일 이후 창원 지역에서 유충과 관련된 민원 접수는 19건.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최초 지점인 정수지에서는 20일 이후, 일시적으로 물을 모아두는 배수지는 21일 이후 유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원시는 이달 말이면 전체적으로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전주현입니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수돗물 유충 발생 사태에 홍남표 창원시장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단은 석동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된 지 20일이 다 돼가는 상황에도 정확한 원인 규명을 찾지 못한 데다 사태가 발생한 지 17일 만에 처음 공식적으로 사과한 홍남표 창원시장의 행정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진해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대책과 정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의원단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협의해 26일 이번 수돗물 유충 발생 사태를 두고 대정부 건의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뭄과 폭우, 폭염, 산불 같은 자연재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위기를 겪고 있는 건데요. 최근 유럽연합이 주목할 만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3년 후인 2035년부터 휘발유와 경유를 포함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전기차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중화되기까지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헬로TV 뉴스가 마련한 연속기획 보도, 전기차 시대 이렇게 준비하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왜 전기차가 대세인지 한보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 장대비가 쏟아져 물속에 잠긴 도로. 지난달 충남에서 불과 2주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극단적 날씨의 배경엔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그 극한값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 주기들이 특정 주기들이 예전 주기와 틀리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게 이제 그 기후변화의 특징이고요. 홍수도 많이 일어나고 가뭄도 많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기후변화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온실가스 감축은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당장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하는 이른바 탄소 중립이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가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일상에선 어떤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건 바로 이 전기차입니다. 유럽 교통 전문 NGO의 조사 결과 전기차는 어떤 전력을 사용하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내연기관차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출되는 온실가스 문제 때문에 일정하게 이제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측면도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 생애 주기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해보면 여전히 전기차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분명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전기차 보급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국 160여 개 지자체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주민에게 적게는 900만 원부터 많게는 1,8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시의 경우 지난해 1,800만 원, 올해는 1,500만 원 등 전국 최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 중인데 인구 대비 전기차 대수가 충남에서 가장 많습니다. 당진시는 발전소 및 제철산업 등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 상위에 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내연기관 적응해야 사업과 함께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더 늘려 전기차 확산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출퇴근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50% 할인 요금을 받고 있는 공영 주차장의 할인 비율을 높인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무형의 혜택을 통해서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국내에서 전기차가 최초로 도로를 달리기 시작한 건 지난 2010년. 2015년 이후부터는 해마다 평균 2배가량 증가해 올해 3월까지 등록 대수는 25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전기차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한보호입니다. 경남 지역 노인 생활 지원사들이 고용 안정과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25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의 노인생활지원사들의 돌봄 필요경비 예산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저임금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차로 유류비를 부담하고 있고 업무로 인한 통신비도 개인이 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지난 2021년 경남도에서 필요경비 1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지만 도지사 공석이 되면서 신규 예산 집행이 어려워졌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난 6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위탁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받았다면서 지자체에서 당장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실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제32회 거창국제연극제가 4년 만에 다시 막을 올렸습니다. 지난 22일 거창 수승대 특설 무대에서 펼쳐진 개막 공연 거창 한여름밤의 꿈을 시작으로 오는 8월 5일까지 열립니다. 올해 거창국제연극제는 해외 8개국을 포함해 모두 56개 단체가 참가하며 연극뿐만 아니라 프린지 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집니다. 특히 연극제 기간 동안 거창문화원에서 7개 연극 작품을 무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연극 예매는 거창국제연극제 홈페이지와 수승대 현장에서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